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만 그래도 여름보다는 훨씬 좋은 날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요기 일주간 화분, 예쁜 화분 두 개하고 적기성하고 빵빠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여러분께 이벤트를 할때 거의 이제 다 이루기로 했는데요. 이번 제가 이벤트 하는 거는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10분을 뽑아가지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한 10개의 작품을 만들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작품을 만들 거고요. 어떤 게 이제 1등으로 갈지는 제가 10개의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 뽑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요두 개의 화분에다가, 하나는 적기성을 심고, 하나는 빵빠레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법 등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요 이벤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제 요거는 작품이 있는 거고 아주 귀한 아이들이라서 구독해주신 거를 꼭 확인을 하고 드릴 겁니다. 빨간 거는 적기성이에요. 많이 화재하고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화재보다는 조금 더 삐죽삐죽하고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갖고 요게 적기성이 햇빛을 좋아해서 아주 빨갛게 익었죠. 봄가을에 요게 아주 빨갛게 익는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면 좀 약간 파래질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주 빨갈 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팡파레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다육이일 거예요. 저도 이거 이렇게 거의 처음 본 건데 요 팡파레가 또 이렇게 여기 적기성처럼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는 아이고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하형식물로 비슷하게 자라는 아이라서 같이 이렇게 그리고 늘어져서 이렇게 키우면 좋은 거라서 이런 화분 긴 화분을 마련을 했답니다. 제가 요거 심는 영상은요 뒤로 맨 뒤로 빠름빠름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요거를 심어갖고 예쁘게 심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키우는 법 알아보고 이벤트 영상에 대해서도 좀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분갈이해서 제가 키우는 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호리병 같은 화분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고급지고 너무 화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팡파레, 요거는 적기성입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팡파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팡파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생긴 것도 팡 폭죽 터트리듯이 참 아주 아이들이 예뻐요. 팡파레를 들여온 이후로 어떤 분은 사업이 아주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행운을 거머쥐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제가 요거 이벤트 상품으로 걸겠습니다. 학명은요, 세데베리아 팡파레예요. 원산지는 열대지방 남아프리카고요. 생육 온도는 5도에서 30도 유지시켜 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하형 식물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잎꽂이가 아주 잘 되고요. 잎꽂이와 자국꽂이로 번식을 한답니다. 이거는 특징은 요것도 이렇게 폭풍 성장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리병 같은 긴 화분에 이게 잘 어울리는 게 이렇게 또 늘어지면서 예쁘게 군생으로 자라고 묵은 목대를 형성하면서 예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 팡파레도 이제 뭐 햇빛 좋아하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달구다 보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집안에 뭐 베란다 창가 쪽 그런 데다 은근히 달구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엽지고 좀 물렁물렁해질 때쯤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팡파레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네, 적기성도 알아보겠습니다. 적기성은 군생을 이루면서 늘어지게 자라면 좋은 아이고 요것도 으짜라는 성질이 있어서 물 주실 때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학명이 크라실라 속이에요. 크라실라 호숫가. 그리고 이것도 하형식물이고요. 겨울에 휴면을 합니다. 그리고 5도에서 30도 이상 유지시켜주고 봄, 가을에 햇볕에 달달 구우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것도 완전하게 빨갛게 물이 든 건 아니고 이제 여름쯤에는 이게 이제 좀 파랗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주 많이 이쁜 상태랍니다. 꽃이 피면 또 예쁜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것도 잎꽂이 잘 되고 자국꽂이로 많이 번식을 합니다. 원산지는 남아프리카고요. 요거는 좀 강하게 키우셔도 돼요. 햇빛에 달달 구우셔도 되고 바람을 많이 통해 줘 가지고 무름병 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적기성은요. 겨울이나 여름에도 선풍기 등 바람을 많이 통해 주셔야 좋고요. 이게 아주 봄, 가을에 가장 빨갛게 물들어서 가장 이쁘게 이쁜 아이예요. 팡파레와 적기성 같이 나봤습니다. 적기성은 이제 하재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하재는 좀 약간 요거보다 덜 삐죽하고 약간 요거보다는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렇게 털도 약간 달려 있고 약간 요 밑에 끝이 뾰족뾰족하죠. 근데 하재하고 키우는 건 거의 비슷하고 하재처럼 봄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팡파리하고 요 적기성은 거의 이제 키우는 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면은 적기성이 강한 햇볕을 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팡파레는 강한 햇빛보다는 반 그늘 좀 약간 햇빛에서 이렇게 바람 통하게 키우시면 좋은 아이들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팡파레와 적기성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선물로 오르면서 제가 지금 이벤트 프로젝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팡파레 같은 경우는 들여와서 키우면은 사업도 잘 되고 행운이 듬뿍듬뿍한 그런 아이라고 하니까 요 행운의 주인공은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뭐 적기성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 갖고 또 빨간색 하면 돈과 행운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두 개를 키우시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이벤트 상품으로 두 개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분갈이는 빠름빠름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쁜 호리병 같은 화분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고급지고 너무 화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팡파레, 이거는 적기성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이벤트 상품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날, 즐겁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날 되세요.